안녕하세요. SBS 스포츠 해설위원 김선희입니다. 네, 오늘 흥국생명이 1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좀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재영 선수라든지 톰시아 선수를 정규리그 때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, 않았던 그런 이동 공격이라든지 톰시아의 특히 외발 공격이 주요했고요. 는 조성할 듯해요. 네. 계속해서 속공을 띄고 그 뒤로 이동을 시키고 있네요. B 뒤에라든지 B 사이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 공격을 하고 있는 조성환 세터예요. 지금 임명 선수가 당황했거든요. 네. 좀처럼 쓰지 않았던 백업의 코스입니다. 두 번째 이유는 4세트 21대 19 상황에서 도수민 선수의 서브 에이스, 그리고 중요할 때 이 수비가 빛이 났습니다. 특히나 이 웜업존에 있던 도수빈 선수가 들어가서 강한 멘탈로 강한 서브를 넣어줬고, 또 리베로급의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. 자, 도수빈 선수가 흥국생명에서 들어가고 하면은 이거 모르죠. 쫓기는 것은 도롱도롱합니다. 도수빈의 서브! 득점! 했대요. 서브 득점! 도수빈이 서브 득점으로 한 점 차 추격을 하는 흥국생명입니다. 아, 도수빈 선수의 정말 그래요.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. 서브 수비 박정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도로공사는 일단 경기 회복이라든지 체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겠고, 특히나 박정하 선수의 회복이 급선무입니다. 박정하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2차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고요. 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1차전을 이긴 팀들이 2차전에 가서 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코멘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